안녕하세요. 썬타입니다. 오늘은 사진가를 위한 포토샵, 하이패스 필터를 이용한 사진 선명하게 하기 편입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사진 선명하게 하기 한번 생각하시는 단어가 떠오를 거예요. 샤픈. 왜 샤픈을 안 하고 하이패스 필터라는 거를 굳이 복잡하게 사용하느냐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보시면은 이 사진이 제가 지금 샘플로 찍었던 사진인데요. 이미 하이패스를 한번 먹여둔 사진이에요. 그 접사로 찍었던 건데 근데 여기에다가 제가 샤픈하고 하이패스를 과하게 효과를 적용한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보세요. 얘가 샤픈을 과하게 적용한 사진이고요. 얘가 하이패스를 과하게 적용한 사진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샤픈을 이렇게 세게 적용했을 때는 좀 뭔가 사진이 부자연스러워요. 근데 하이패스를 적용했을 때는 그나마 좀 자연스럽죠. 샤픈에 비하면 훨씬. 그래서 기왕이면은 샤픈보다는 하이패스를 사용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은 요 부분을 잘봐 주세요. 노이즈를 잘봐 주세요. 요부분의 노이즈. 얘가 샤픈으로 했을 때 생기는 노이즈고요. 얘가 하이패스로 했을 때 생기는 노이즈예요. 샤픈 하이패스. 샤픈으로 하면은요, 노이즈가 좀더 많이 생기는 듯한 느낌이 나요. 저는 확실히 그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간단한 거는 그냥 샤픈 한번 주고 넘어가셔도 되지만 기왕이면은 보정을 제대로 해야겠다 하시는 부분에서는 하이패스로 보정을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제가 이 하이패스를 이용해서 어떻게 보정하는지 하고 이 다음 동영상에선 핀나간 사진 보정하기 말씀드릴 거고요 피부 보정까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거기까지 보시고 나서도 난 샤픈이 편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샤픈을 쓰셔도 상관은 없는데 기왕이면 오늘부터는 하이패스로 한장한장 한장 보정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대충 하는 거는 샤픈으로 그냥 편하게 하셔도 돼요 복잡하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자 그러면은 하이패스를 적용할 사진인데요 저희 집 어르신 꿈이 어르신 사진을 가지고 오늘 여기 이제 2470첨 샀을 때 저희 멍멍이 데리고 사진을 찍으러 갔을 텐데 자 보시면은 요런 요 정도의 선명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명도 자체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거를 하이패스를 먹여서 좀더 선명하게 해 보도록 할게요. 자, 편집의 기본은 컨트롤 J.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 부분이 잘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레이어 창을 좀 크게 하나 만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면은 오늘은 요 레이어 창에서 할게 많아요. 그래서 요 부분을 잘 봐주세요. 자, 그러면은 일단 사진을 좀 이쪽으로 옮기고요. 하이패스를 할 때는요, 컨트롤 J를 두번 눌러주세요. 어떤 의미냐면요, 배경에 복사 레이어. 그고요 얘는 하이패스 적용 레이어. 이렇게 해서 두 개를 해서, 얘는 그냥 백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게 작업이 단순해지면 그냥 하나만 복사하셔서, 하이패스로 적용한다면 그냥 합쳐 버리시면 되는데 오늘은 처음이기도 하니까 기왕이면 여러분들 나중에 작업 헷갈리지 마시라고 이렇게 두번 누르는 걸 추천드릴게요. 하신 다음에 이 하이패스 적용 레이어를 선택해 주세요. 그다음에 어디로 가시냐면요 필터 기타 하이패스 들어가시면은 샤프는 그 색의 대비로 선명도를 만들어 주는 기능인데요. 하이패스 같은 경우에는 이 선을 더 그린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먹였을 때는, 효과를 아무것도 안 먹였을 때는 선을 돋보이게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이렇게 먹이면 먹일수록 선을 위주로 살아나요. 그래서 적당한, 보통 이제 한 5에서 왔다 갔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5에서 왔다 갔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는 여러분들께 좀더 그 과장되게 보이게 해드려야지 여러분들이게 영상을 보면서 또 확인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좀 과장되게 요 정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고요 일단 여기부터 ok를 눌러볼까요 확인을 눌러보시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선만 남아 있어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하시느냐 이 적용 레이어를 누른 상태에서요 여기 블렌딩 모드를 오버레이 하시면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아니면은, 소프트라이트. 아래 것도 상관은 없긴 한데요. 아래 것들은 아래로 내려갈수록 좀 많이 강해져요, 느낌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버레이 갔다가 조금 과하다 싶으면 소프트라이트, 소프트, 요 정도에서 하시는 걸로 그래서 저는 좀더잘 보이게 오버레이로 해서 들어갈게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요. 자,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하이패스를 먹인 사진이고요. 하이패스를 안 먹인 사진이에요. 선명도가 확실히 차이 나죠, 여러분. 그래서 이 사진에다가 선을 한번더 딥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 하이패스를 하실 때 편하게 하시는 법이 하나가 있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효과 자체를 과장되게 주세요. 그러면은, 어, 사진이 조금 많이 부자연스러운데요? 라는 생각이 드시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처음에 효과를 주실 때는 이렇게 좀 약간 과장되게 주신 다음에 여기 보이시는 불투명도를 살짝 낮춰 주 저는 어 하이패스를 좀 강하게 한 다음에 보통 80%간 다음에 이것도 어색하다 하면은 60%. 저는 보통 이두 단계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보시면은 얘가 60%예요. 안 먹였을 때, 먹였을 때 사진의 선명도가 확실히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가 있죠? 60%만 매겨도 이렇게 사진이 많이 선명해져요. 보세요. 아유, 좀좀 좀. 깨지지해요 우리 멍멍이가 <laughs> 보세요 안 먹였을 때 먹였을 때 선명도에서 확실히 차이 나는 게 느껴지시죠 배경도 그렇고요 자 이게 1단계예요 1단계예요 그리고 이제 2단계로 한번 가볼 거예요 2단계는 뭐냐면은요 보시면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사진에 하이패스를 매겼기 때문에 배경까지도 이렇게 쓸데없이 선명해지는 느낌이 나요 그쵸 괜히 이런 부분까지 하이패스가 먹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여기에서 Alt를 누르신 상태로 여기 있는 레이어 마스크를 눌러주시면 돼요. 꼭 Alt를 누르고 눌러주세요. 누르시면은 이렇게 옆에 까만 부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이어 마스크라는 애는요 기능이 정말 단순해요. 뭐냐면 이 레이어에서 여기에 하얀색으로 칠해진 부분만 효과를 매기는 거예요. 보실까요? 그래서 제가 Alt를 누르고 누르시라 그런 이유는 뭐냐면은 얘를 Alt를, Alt를 안 누르고 하면은 하얀색으로 다돼 버려요. 그래서 처음부터 모든 화면에 효과가 다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lt를 누르고 이렇게 까만색으로 만들어주면 효과가 하나도 안 먹어요.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시냐면은요 브러시 툴을 눌러주세요.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 요거 여기 보이시죠 요거 요거를 눌러주시면은 흰색과 까만색으로 자동으로 색깔이 바뀌어져요 참고로 여기서 x를 누르시면은 앞색과 뒷색이 계속 바뀝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요 레이어 마스크라는 애는 하얀색으로 칠해진 부분만 효과를 매겨줘요 보실까요 자 하얀색이 선택되어 있죠 저는 그래서 배경이 아니라 코와 눈만 이렇게 해놓을게요. 자 그러면은 아 정말 깨져야다 우리 먹먹이. 자 보실까요? 이 부분만 칠해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만 이 사진에서 하, 하이패스 효과가 먹어있는 걸 보실게요. 보시면 눈이 는데하고 코만 선명해지는 게 보이시죠? 이게 2단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이패스를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사진으로 다시 한번 하이패스를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똑같습니다. 컨트롤 j를 두번 누르고요. 여기서 하이패스 필터 기타 하이패스 눌러주시고 이렇게 선을 딴 다음에 전또 이번에 또 과하게 한번 가볼게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블렌딩 모드를 오버레이로 그러시면은 보시면은 얘도 이 사진도 하이패스가 먹었을 때, 안 먹었을 때, 먹었을 때, 안 먹었을 때 차이가 다르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이패스를 매겨버리면은 이런 부분까지도 다 쓸데없이 선명을 해줘요. 예, 저는 얘만 이렇게 선명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다시 R2를 누르고요. 레이어 마스크를 눌러주신 다음에 까맣게 만들어서 B 버튼을 눌러서, 아, 키보드 B를 눌러서 브러쉬 도구를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서 다시 원하는 부분만.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은 쓸데없는 부분까지 다 선명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필요한 부분만 선명해지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이패스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하이패스 기능을 이용한 핏나간 사진 보정하기 그리고 어, 인물 보정 도자기 피부 만들기는 이 다음 시간에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마음에 드셨으면은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산타였습니다.